채널에 질문해 주신 도로 매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초급자가 하기 편한 방법으로 도로 매핑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먼저 도로에 대한 텍스처가 필요한데 텍스처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텍스처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텍스처.com을 통해서 로드맵을 받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형태의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로드맵을 가입한 다음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이즈로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다운받은 텍스처 맵은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좌우가 연결되도록 하는 작업을 해준 다음에 텍스처로 사용해야 됩니다.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오픈한 다음에 필터에서 옵셋 값을 이용해서 위아래로는 없게 하고 좌우로만 이렇게 이동을 시킨 다음에 도장 툴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처 맵이 완성되면 저장하고 이 텍스처 맵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3D Max를 오픈하고 도로를 만들어야겠죠. 일단 탑에서 경로를 만들어줍니다. 경로를 만들 때 라인을 스무스한 옵션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라인 형태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 불규칙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곡선 형태나 이런 게 원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디파이에서 점의 형태를 조정해서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속성을 베지어 형태를 이용해서 좀 부드러운 곡선이 만들어지게끔 해주는 것이 좋겠죠. 어느 정도 곡선이 다 완성이 되면 모디파이 명령 중에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개수를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균일한 상태의 라인이 나오게끔 해주면 곡선이 좀 괜찮아 보이겠죠. 에디테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하고 이제 도로를 여기에 보내 보겠습니다. 도로는 매핑하기 편한 상태가 좋겠죠? 그래서 플랜 형태로 만듭니다. 플랜 형태의 도로를 만들었을 때 넓이 방향으로 세그먼트를 많이 추가해서 이렇게 선이 나눠지게 하고 이 스플라인에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리드를 모두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플랜은 매핑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만든 비트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V-Ray 재질의 디퓨즈에 연결해 줍니다. 이 맵을 플랜에 적용해 보죠. 플랜에서 맵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비트맵에서 뷰포트에서 맵이 보이게 옵션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플랜 크기에 맵한 장이 쭉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요. 늘어나서 들어가죠. 그럼 양쪽에 여백이 남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겠죠. 비트맵에서는 크랍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사용합니다. 아래쪽하고 비슷하게 사용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잘리게 되겠죠? 이때 타일링을 이용해서 도로 라인이 잘 보이게 타일링을 조절해 줍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이제 이 도로를 스플라인에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보내는 명령이 있어야겠죠? 이 도로 물체를 선택한 다음 모디파이 패널에서 패스 디폼을 사용합니다. 패스 디폼도 두 가지가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패스 디폼이라는 명령을 사용해 주면 원하는 스플라인을 클릭해서 현재 패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축을 선택해서 탑에서 봤을 때 도로 모양이 잘 배치되게끔 해주시면 돼요. 퍼센트를 조정해주면 이렇게 도로가 스플라인에 놓이게 됩니다. 점을 조정해주는 것도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스 디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매핑된 상태가 스플라인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 때좀더 편하게 만들 수 있게 되죠. 세그먼트가 많을수록 부드러운 형태를 만들지만 세그먼트를 줄여도 주변의 지형을 어떻게 만들까에 따라서 뭐이 정도나 면의 개수를 조정해 주는 것도 좋죠.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에디테블 폴리로 만들어서 주변의 지형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작업해 보시고 여러분 방법을 새로운 방법들을 더 공부해 보시면 작업에 도움이 되시겠네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세요.